교육 열풍을 일으켰던 학원 판타지 공부의 신도 맛보시죠. 병문고등학교? 개교할 때부터 애들이 워낙 공부를 못해서 줄창 아주 상똥통학교를 알아줬거든. 사고치는 놈들 투성이고. 이젠 재단도 어려워지고 해서 학교 운영권 넘길 때를 찾고 있겠군. 고맙다. 한 달치 임대료 정도는 빠지겠다. 이런 이유로 법적 처리를 위해 병문고를 찾은 가난한 변호사 석호. 아이고, 저것들이 학생이야 저게? 아이고, 이놈의 똥통학교 왜 안 옮겨가는 거야?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거 이거 살겠냐고 이거 진짜. 하지만 명문고 아니죠. 병문고는 사실 그의 모교였다는 반전. 진짜? 양아치 출신인 석호는 제멋대로인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고. 말도 안 돼! 나더러 이 고치덩어리 학교를 1년이나 더 끼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사장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병문고 제가 다시 살리겠습니다. 강석호 변호사님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이에요. 이걸 못 지킬 경우 그 즉시 강 변호사님은 우리 학교에서 나가주셔야 해요. 첫째, 오늘부터 사흘 안에 특별반 애들을 모으세요. 둘째, 첫 번째 조건이 지켜졌을 경우 6월 모의고사 지원 가능 점수 70% 이상 달성? 네, 그렇게 하죠. 병문고 갱생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석호. 그러나 첫 단추가 쉽게 끼워지면 그건 병문고가 아닙니다. 물론 석호도 만만치 않죠. 멍청한 놈들. 평생 남들한테 팔리거나 살 놈들. 야, 내려와! 입 다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 자식들아! 너희 같은 놈들이 머리 좋은 놈들, 이 똑똑한 놈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공부를 해라! 오늘부터 본관 4층에 천하대 특별반을 개설한다. 천하대! 오로지 국립천하대뿐이다! 인격 모독과 조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탔던 석호는 특별반 모집 공고를 내걸고 교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아,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올 학생이 있네? 어린 친구들이 학벌 욕심이 아주 대단해요. 많네요. 애들이 왔네요? 셋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다섯 명이 안 모이면 캔슬을 했죠?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천하대 특별반은 없던 걸로. 누구 맘대로? 아쉽네요. 이 한 명이 모자라서 아깝게. 네. 한 명 여기 있어요. 서방. 천하대 특별반에 온 걸 환영한다. 서! 학생도 모았겠다. 이제 스파르타 합숙에 들어갈 차례. 직후의 간단한 운동은 잠들었던 생체 리듬을 일깨우고 뇌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체력 단련까지 해보지만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아이들의 얕은 기본기가 드러납니다. 어떡해,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만! 다 모이셨으면 아이들의 무지가 교사들의 무능에서 왔음을 깨달은 석훈은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사 재고용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문고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우리 학교를 이제 죄다 말아드실 작정이구만. 스페셜한 재야의 고수들을 병문고 특별반에 영입할 생각입니다. 아, 물론 교사 자격증은 있는 분들로요. 안 한다고 했지. 선생님. 학교는 왜 떠나셨습니까? 명문대라고 보내놓은 뭐래.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으면은 죄다들 여기가 이상해지는 걸. 그런 망종들 대학에 하나라도 덜 보내는 것이 세상 돕는 길이야. 많은 치자. 망종들만 세상에 내놓으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코코의 간절한 부탁에 특별반 수학 선생으로 부임한 기봉. 거만이 루트삼. 문제 패턴과 답을 머릿속에 저장했다가 끄집어내라. 자. 여기서 끝이면 섭섭하겠죠? 더 화려한 문 나갑니다. 어우, 시작부터 심상찮은 저 몸짓. 저런 비주얼은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제야의 고수들까지 모였으니 열심히 공부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 점수들을 탐나는 대로 머릿속에 새겨둬라. 목표란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때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긴 특훈 끝에 다가온 중간고사 날. 선생님들 표정부터 비장하네요. 아이들 역시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합니다. 그러나 노력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낫다 못해 처참한 점수. 석호는 유독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떡해. 목표 점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구나. 강 변호사님? 약속 안 잊었죠? 목표 점수만큼 안 나오면 특별반 해체라는 거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특별반 폐쇄는 곧 병문고 재건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왜 이렇게 제멋대로 해요? 우리 애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애들이라고요! 수정의 외침에 석호는 진심 가득한 부탁을 전합니다. 그 말 오랜만이군요. 예, 그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특별반은 오늘부로 다시 모인다. 석호의 자리를 남겨둔 채 스스로 공부에 한 발짝씩 다가서는 아이들. 그 순간 낯익은 발걸음이 강당을 찾습니다. 비몽사몽한 아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 강시아씨! 뭐 들어가는 거냐? 수능이 며칠 남았다고 지금 잠들어져? 다들 정신 차리고 일어나! 자칫 무대뽀로 보이지만 학생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인 열혈교사 강석호의 이야기, 공부의 신이었습니다. 전혀